자, 안녕하세요. 어니필레입니다. 아, 지금은 강원도 한 산의 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영하 16도고요. 그리고 아마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영하 20도는 예, 당연히 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온 곳은 강원도의 한 산에 가서 백패킹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저랑 저희 가장 친한 곰지TV님이랑 갈 예정입니다. 여자친구. 안녕하세요. 추워요. 와, 추워. 엄청 춥죠. 그래서 오늘 곰수이님이랑 겨울 백패킹 오랜만에 진짜 극동기 백패킹 한번 갔다 올게요. 네. 그러면 지금 손이 얼 것 같은데 우선 손 장갑 끼고 그리고 모자도 좀 쓰고 운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도 엄청 부네. 오늘 고생 좀 할 것 같아요.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장갑이랑 모자 골무를 하나 썼습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날씨 되게 좋죠? 네. 지금 올라간 지 한 5분 정도 됐습니다. 5분 정도 됐는데 경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엄청 가파릅니다. 보시면은 경사가 한 25도, 20도?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보면 되게 가파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아래는 다 눈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아이젠을 가져오긴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눈이 조금 잘 밟히는 네, 눈인 것 같아서 우선은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씨가 오늘 굉장히 추워서 지금 제가 평소에 모자를 쓰는 모습을 잘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 골무원이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천천히 페이스 유지하면서 곰진이 친구랑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와, 근데 이게 또 나와서 설산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딱 보면은 멋있죠? 지금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걸어 올라온 것 같아요. 확실히 백패킹은 힘듭니다. 지금 모자 쓴 머리 안도 지금 땀으로 다 젖었는데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흐르진 않네요. 그래서 계속 마르고 땀이 나고 마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눈밭에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좋네요. 예. 제 앞에 그 배추도사님이 지금 배추도사 그런 거 어디서 사냐 그런 거. 이래님이 사준 건데? 되게 멋진 모자를 되게 이쁜 어디서 샀어? 지금 얼굴이 좀 말이 아닙니다. 땀이 너무 나가지고 지금 잠깐 쉬었는데
와, 엄청 추워요. 그 땀이 마르면서 바로 얼어버리네요. 네. 지금 또 모자 꾹 눌러 쓰고 또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근사한 경치가 저를 기다려주고 있겠죠? 보세요. 보시면은 다 눈밭입니다. 한 30분, 40분 정도 걸어왔는데, 아, 힘드네요. 네. 아, 확실히 눈 덮인 산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날씨도 생각보다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입이 계속 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모자를 벗을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네. 아, 너무 춥네요. 아, 그래도 지금 이 눈밭 이런 아름다운 길 걸으면서 힘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정상 한 300m 정도 남았는데 너무 힘드네요. 아, 진짜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지금 입이 지금 다 얼어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네요. 네. 저 지금 저쪽에 저기로 올라가면 아저씨 거기서 자면 얼어 죽어요. 빨리 아저씨 저기 또 배추도사가 야, 그 모자 어디서 산 거야? 네, 모자가 참 이쁘죠? 네. 오, 네, 그러면 좀 조심히 더. 아, 좀만 힘내서 올라갈게요. 거의 다 왔어요. 아, 입이 어네요. 너무 추워가지고. 오. 아, 여러분. 아, 여기 되게 힘드네요. 예. 아, 지금 경사가, 여기서 밧줄 나오면 아시죠? 경사가 이럽니다, 이래, 지금. 이거 올라왔어요. 오랜만에 진짜, 백패킹 제대로 합니다, 네. 입도 얼어서 지금 말도 잘 안 나오고. 힘들다.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쉬다가, 한 번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 올라온 것 같아요. 멋있다. 진짜 멋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는 이렇게 정상석이라고 하나요? 돌이 성진이 머리 같은 돌이 있고요. 저기는 배추도사님이 계십니다. 네. 너무 멋있다. 보세요. 3밖에 없어. 애기야! 저기는 설악산인가? 와,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 와, 지금 뷰가. 와, 360도 뷰다. 와. 이렇게 쫙. 너무 멋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오늘 박쥐가 있답니다. 지금
입도 얼어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지금 저 곰탱이는 왜 이렇게 산을 잘 타는지 참. 아 힘듭니다. 예, 따라하기 힘드네요. 예. 좀만 더 힘내서 가볼게요. 너무 길이 멋있습니다. 지금 이런 웅장한 이런 돌 언제 보겠어요, 그죠? 아 여기 지금 좀 더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정상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있죠? 와 이게 진짜 엄청납니다 지금. 와 이게 봉화? 아, 봉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다 산들밖에 안 보입니다. 와 너무 멋있네요. 라바 셀카하고 찍자. 라바 일로 영상을 셀카. 자 하나 둘 셋 김치. 하나 둘 셋 인사 한번 쓰고 하나 둘 셋 김치. 하나 둘 셋 김치. 어 팔 떨려. 하나 둘 셋 인상표. 자 저기가 오늘 저희가 묵을 곳입니다. 네. 굉장히 멋있죠? 자 드디어 오늘의 박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또 텐션이 올라왔죠? 네 텐션이 올라왔어요 지금. 와 굉장히 추운데 기분 너무 좋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와 그래서 우선 지금 굉장히 추워요. 굉장히 추운데 우선 우버복 다 입을게요. 다 입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춥네요. 네. 너무 예쁘다. 여러분 이런데 올라오면은 무조건 패딩부터 입으십시오. 아니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올라오면 바로 패딩부터 입으십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경치가 좋은 곳에 오면은 뭘 해야 될까요? 예? 맞춰보세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이런 경치를 보면은요. 자 낭만타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자 세상을 가져라 세상을. 찍고 있어? 일로 와봐 빨리. 야 너 패딩 좋아 보인다? 자 한 잔씩 할게요 저희. 자 짠. 아 먹어 살기 위해서 포 라이프. 아! 아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야 이거 침낭이네 침낭. 아 어디야 이렇게. 어? 자. 아, 좋다. 아. 자, 그러면 얼어 죽기 전에 텐트부터 빨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이 어네요. 우와. 에.
자, 여러분 지금 제 뒤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자, 자 성진이 필립님 이것 좀 따주세요. 야, 로, 야, 장난 아니야. 와, 잠깐만, 보이나? 장난 아니네. 왜 보이지?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아차! 아. 야, 좋아, 좋아. 아. 아, 추워! 야, 추워! 아, 너무 따뜻하네. 와.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장비는요, 네. 스위프트 공격형 텐트에 덕캠퍼의 펠타 베스티블. 네, 오늘 깍꿍 모드로 왔습니다. 네, 깍꿍 모드로 왔고, 안에 오늘 매트는 좀 두꺼운 거 들고 왔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춥다 그래서 엑스패드 구스다운이 들어가 있는 매트. 네, 이게 극동기용입니다. 그리고 침낭도 오늘 몽벨 아니고요, 베이스 침낭에 퀀텀 스트레치. 예, 이것도 극동기용 텐트죠. 그리고 대개는 시트썸이. 그리고 이렇게 깍꿍 모드로, 네, 저녁 식사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난 걸 갖고 왔네. 낙지가 얼었습니다. 또 날찐 낙지를 갖고 왔네. 이거 원래 살아 있었어 아침까지. 우와. 우와. 신선한 겁니다 이거 되게. 응? 되게 신선한 거야. 움직인다니까 조금. 움직이지 움직이지. 지저분해 보인다 근데. 어? 이 또 자르자마자 얼어버리네 지금. 와, 엄청 추워 지금. 그 다음에 소금을 좀 넣어줍니다. 소금, 소금에 참기름. 고소함을 더해줄 참깨. 짜잔. 빨리. 아, 추워. 아, 추워. 와, 진짜 춥네요. 와. 아, 소주 좀. 소주. 급해. 아, 카페 급해. 아, 잠깐만, 나 너무 추워. 아. 자, 자, 아, 아, 추워. 소주도 이제 얼겠는데? 자, 날진 낙지. 어우, 차. 와, 근데 맛있다. 진짜 맛있네. 맛있다. 이건 그냥 진짜 낙지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먹어도 맛있구나. 야, 뭘 대충이야. 신선한 건데. 내가 아니, 이거 새벽에 사온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 소금 좀 하고 그냥 참기름밖에 한 게 없는데. 뭐지? 그 맛인 거지. 엄청 맛있네. 낙지들은. 아, 산에 가서 지난번에 이후로 진짜 충격적이긴 하다. 붕괴 백패킹은 알진 낙지야. 야, 온다 이거 빨리 먹어야겠다. 얼기 시작했습니다. 응? 나도 한 잔 줄게.
열이 멘트가 많이 없어졌다. 추워가지고 콧물 나고 지금. 그래 너무 배고파서 그래. 밖에 지금 바람 엄청 불고 춥고 지금 발열 도시락 지금 돌아가는 게 용할 정도로. 그래도 잘 돌아간다. 먹고 살아야 돼 빨리. 그래서 소주 몇 잔 먹으니까 또 속이 뜨겁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미련한 짓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사방이 다 뚫려 있는 곳에다가 텐트를 쳤는데 이게 지금 겨울철 되게 미련한 짓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랬을까? 네, 주변에 여기밖에 칠 데가 없으니까. 뷰는 기가 막혀. 근데 뷰는 좋은데 뷰를 보러 나갈 엄두가 안 나요. 너무 춥다고 인간적으로. 와 여러분 지금 밖에 온도계 아까 해 질 때쯤이 영하 15도였거든요. 근데 알지? 바람 불면은 10도 이상, 20도 떨어지는 거. 와, 아까 바람을 한 30도 맞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와. 야, 근데 너는 거기서 또 사진 찍겠다고 막. 손 괜찮아? 나 몸 떨려 아직도. 아. 아. 자, 다음 메뉴는 과메기입니다. 과메기, 야채. 뭐, 다시, 마, 또 다시 있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 갈비찜도 익어가지고, 같이 먹을게요. 와, 진짜 춥네요. 와, 저 근래에 나왔던 백패킹 캠핑 토탈에서, 아, 입도 얼어갖고 말도 안 나와. 아 너무 추워. 제일 추워요 지금. 와 옷을 이걸 입고 있는데도 추워. 야 이거 먹어봐 갈비찜. 아 이거 너무 춥다. 야 아. 갈비찜 국물 먹어. 아 뜨거. 아 뜨거. 아 좋아. 아 좋다. 어? 이거지. 야, 이거 소주 먹어야지. 어? 소주 먹어야지. 아, 맛있다. 소주 얼다. 여러분. 소주가 얼어요. 지금 소주가. 이게 심지어 빨간 소주거든요? 야, 이거 얼었어. 아, 추워. 야, 너나랑 손 떨리는 거 보여, 지금? 야, 왜 이러고 있냐, 우리? 어? 이럴 필요 없잖아. 아, 너무 춥다. 아. 아우 추워. 아우 야 왜 이렇게 추냐. 아우 과메기 한번 먹어볼까? 맛있겠다. 김에다가. 야 과메기 그럼 괜찮은데? 다시마 하나 깔아가지고. 술 따라 놓을게. 하나 올리고 두 개 올리고. 야, 이거 뭐 쪽파랑 다 있네. 되게 좋다 이거. 요즘에 이렇게 다 잘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잘 돼 있어. 좋은 세상이야. 하나 많이 들어. 나? 나는 그냥 먹을 거야? 난 그냥 찍어 먹어볼래. 처음은. 야, 짠. 야 그래도 이렇게 좀 먹으니까 좀 살만하다. 어? 와 나 진짜 힘들었어 아까. 와 너무 춥더라. 야 맛있다. 어? 잘 말렸네. 응? 맛있다. 맛있다. 인정. 맛있다. 추워 죽겠는데 길바닥에 앉아서 과메기에 뭐야 낙지에 갈비탕에 갈비찜에. 야 따지고 보면 길바닥이 아니고 산바닥이지. 어? 여러분 백패킹 하지 마세요. 저희가 대신할게요 여러분. 네?
뺑뺑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난 이거 좀 이따 먹을래. 진하게 먹어보고 싶어. 어, 맛있어. 바다 한번 먹어볼까? 나는. 자, 먹고. 어? 핫팩을 손에 쥐어야 돼. 아, 손이 너무 차. 여기다가. 최고야, 최고. 자세가 안 나오네. 이게 에어매트 까니까 이게 안 좋네. 어? 에어매트 까니까. 와. 과메기 두 개. 전 두 개를 넣겠습니다. 두 개 반칙 아니냐? 어? 두 개 반칙 아니냐? 반칙 맞아. 마늘도 두 개. 자, 마늘 두 개. 자, 술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고추도 두 개. 감사합니다. 곰진이 필름님. 곰진이 필름은 뭐야, 씨발. 곰진이 필름님, 한잔하시죠. 자. 짠. 아. 아. 자, 이게 안 보이실 텐데. 곤란하. 과메기 두 개, 마늘 두 개, 고추 두 개. 다 내 거. 아, 지금. 아, 잠깐 밖에 나왔습니다. 아, 갑자기. 아, 지금 온도가. 몇 도야, 이게 몇 도라고 얘기해 드려야지. 와,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하 2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 추워. 멋있네요. 멋있고 아름다운데 굉장히 춥습니다. 와, 지금 와, 진짜 춥습니다. 와, 별도 엄청 보이네. 와, 야, 별도 엄청 보이네. 아, 소주 얼었어. 이거 움직여봐, 이거. 아, 이거 위스키 있거든. 위스키 이거 있어가지고 이거 먹으려고 참치 크래커를 만들고 뭐 그랬습니다. 야, 진짜 날씨 살벌하게 춥네요. 진짜 와,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진짜 추워요. 이런 얘기 진짜 평상시에 잘 안 하는데 와, 진짜로 춥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겠습니다. 안 먹어봤는지 알아. 버번 위스키 중에 3대장이라고 부르는 메이커스 마크. 그 디자인이 다 다르다며 그게. 그건 수작업이어서. 맛있다. 맛있네. 야, 뭐야 이거? 저 최근에 먹었던 위스키 중에 제일 차요. 아, 너무 차. 아, 맛있지? 이거 괜찮더라니까? 되게 밸런스가 엄청 좋지 않냐? 치즈랑 고추랑 해가지고 되게 괜찮지? 이거 괜찮더라고. 야, 이거 뭐야? 피자 먹는 거 같아? 약간 그런 맛이야. 맞아. 그런 맛이야. 이거 되게 괜찮더라니까? 적당히 매콤하고. 아이씨. 아, 안녕하세요. 아, 지금 저녁 다 먹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 방금 밖에 나갔다 왔는데 너무 추워요. 와, 영하 지금 온도계가 영하 20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와, 너무 추워가지고 사진 좀 찍고 영상 또 좀 찍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밖에 나갔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들어왔는데, 오늘은 술을 제가 많이 안 먹었습니다. 안 먹고 그리고 안 먹을 겁니다. 왜냐면은
좀 불안해요.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컨디션 관리를 좀 해야지 될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지금 술을 그만 먹었고요. 지금 곰진이 TV님은 지금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설거지를 거의 다 하셨고요. 습관이에요. 네. 자, 지금 이제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가져와가지고 지금 녹차까지 타주는 되게 VIP 서비스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 녹차, 네, 녹차 저거 먹으면서 이제 저 좀 잘게요. 좀 힘드네요. 오늘 너무 체력 소모도 심했고, 추워요. 진짜 이제 침낭 놓고 자고 싶습니다. 잘게요. 안녕. 지금 자고 일어났습니다. 예, 일어났고 자다가 잠깐 새벽에 일어나서 별도 보고 그리고 근사한 시티 뷰도 보고 했습니다. 예. 춥네요. 예, 추운데 근데 확실히 침낭 안에 진짜 따뜻합니다. 이거는 느껴본 분들만 아실 거예요. 안 믿을 것 같은데 예, 따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가 살살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살짝 지금 밖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아, 저기 태양이 살짝씩 뜨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춥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지금. 근데 좋네요. 예. 몇 도지? 볼까요? 지금 온도가 지금 온도가 한 영하 16, 17도 요 정도 가리키네요. 지금 해가 살짝 떠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여기 이런 대자연에 지금 네, 곰진이TV님이랑 곰진이TV님이랑 저랑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지금 와, 네, 지금 보시면은 저기가 밤에는 되게 반짝반짝 거렸어요. 되게 아름다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을 보면 이런 시티뷰고 그리고 이쪽은 보면 요즘 마운틴뷰 호텔들이 인기라죠. 네. 이렇게 아름답게 산 능선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네. 죽인다. 여러분 일출 뜹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 여러분 너무 멋있죠? 예?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그냥. 여기
지금 영하 20도인데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영하 한 15도네요. 지금 태양 떴으니까 좀 있으면 금세 기온이 오를 겁니다. 네. 아, 너무 아름답네요.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자. 너무 멋있죠? 이렇게 곰진이 TV님이 뜨끈뜨끈한 물을 또 보온병에 쌓았습니다. 네. 아, 좋다. 어? 아, 머리가 아주 엉망이네. 어? 얼굴도 엉망이고. 여러분, 이제 아침에 이렇게 따뜻한 물 한 잔 먹고 있는데. 속이 따뜻해지네요. 네. 아, 좋다. 아, 뭐 여러분 이거 뭐 안에 있는 게 다 얼었습니다. 다 당연한 거겠죠. 철수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수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엄청 부네요. 그래서 지금 아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지금 얼 것 같은데 빨리 철수할게요. 우선 지금 촬영하고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철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수 다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정말 텐트 친 온기만 남기고 갑니다. 아 지금 아 입이 다 얼었어요. 엄청 추운데 태양이 이렇게 좀 있으니까 조금 따뜻하긴 하네요. 네, 그러면 스틱 길게 빼고 천천히 안전하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데 와 이 경치 진짜 기가 막히네요. 아, 경치 진짜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뻥 뚫려 있어요. 뻥. 와, 여긴 진짜 근사합니다. 예. 아, 멋있다. 온 세상이 눈밭이에요, 지금. 마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밭을 걷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아몬드 아이스크림, 초코 아이스크림. 네. 예쁘죠? 다 눈밭입니다. 네. 참 백패킹 올라갈 땐 힘든데 되게 참 많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항상. 네. 그럼 좀 천천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거의 다 내려왔고 이번에 온 곳은 강원도 800m, 900m급 산에서 전세 캠핑을 했죠. 네. 진짜 추웠어요. 진짜 추웠고 짧았는데 저녁 시간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되게 재밌었고 그래도 이게 백패킹 하고 나서 집에 가면은 대기 생각나요.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도 얼른 편집하고 싶고 너무 이쁜 사진들 많이 찍어가지고 빨리 정리, 추억 정리 하고 싶네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뭐야 끝이야? 유바! 유바! 아. 선지네. 맛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는 즐거운 낭만 타임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